금방에 나오나요? 당신은요? 아니요, 그게 조금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올해 그 2월 말에는 싱글 두 개를 같이 낼 건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운세랑 그 지난번에 대구에서 공연할 때 보조님이 빠돌며라고 제가 찍었던 단편 영화 그 사무트 그 뒤 엔딩곡 혹시 안내해 주시냐고 여쭤주셔서 그걸 내려고 합니다. 봤어? 당신은 그것도 생애 내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야 참아 친구들이 이제 그냥 그거는 그래서 따로 그냥 제가 집에서 잘 녹음해서 사운드클라우드에 그냥 다운 받으실 수 있게 그냥 하려고. 마지막으로 리버버와 함께 감사합니다. 여자인 내가 여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김어준 얘기를 듣고 와서 입을 열라네. 네이버의 댓글들 전보다 당신이 낫던가요? 지하철 임산방석에 앉아서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 당신은 늘 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만 말하고 지금 이 노래가 혹시나 불편한가요? 그건 내 문제 아니라 네 문제. 1g의 벌점만 생겨도 어떻게 이 둘을 까고 고민을 했죠? 그런 인간이 있다던데 입과 항문이 같다는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기울어지는 동작 불용대 위에서 이퀄리즘을 외치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혹시 아직도 모르고 있나요?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이제는 딱히 못 얻을 말씀도 없네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게다가 호모포비아, 게다가 인종차별주의자. 입만 열면 정신적 공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